밖에서 보니까. 지금 테스트를 막은 거고 내신 대비가 시작이 돼서 그러니까 지난주에 전체 시작이 돼서 막은 거고 우리는 지금 첫 시간이잖아. 쌤 연락 잘 알려주면 중간에 쌤이 테스트 받아서 넣어줄 수 있어요. 알려줄 말이야. 그래 알려줄 말이야. 왜? 맞아요. 알려줘. 너도 볼 사람 있어? 없는데 왜 되게 엄청 신박한 정보를 안 것처럼. 아니 좀 신기하잖아요. 쌤이 받을 수 있어요. 자, 미안하지만 이미 저 쌤 킨 거 알죠? 유튜브는 아까 누구? 장세경이요. 아? 오지만 마시고 많은 상담을 연락드립니다. 아? 아니 근데 그 봐서 이득을 볼 거라면 이걸 안 봐도 잘하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유튜브로만 수업을 들어서 시험을 잘 봤다 할 거면 꼭 쌤 영상을 안 봐도 되는 실력인 거지. 기본 매처리. 원래 작년에 비공개 처리였는데 올해 그냥 공개하기로 했어요. 작년에 공개 아니었는데요? 네, 일부 공개였어. 아니 작년에 작년에 작년 2학기 때. 재작년에 공개였고 작년에는 일부 공개라. 작년에 일부 공개라고. 네, 진짜 이렇게 일부 일부 공개라고. 작년 쳐봐. 작년 덕이고 기말고사 없어. 덕이고요? 아. 우리가 봐도 너네가 받는 이득보다 이제 안 들어온 친구들이 더 손해가 있다라고 우리가 학원에서 판단을 해서 그냥 자신 있게 열자는 거예요. 따라올 때는 따라와봐. 그 따로 보내가 뭐 우리보다 시험 잘 봤어? 연작 교과? 그거는 그건 우리가 학생들한테 뿌려서 보라고 해 중학교 때. 너는 또 강조해 봤잖아. 그게 아니라 작년이요. 작년 뭐? 작년 연작 교과. 고등부 연작 교과? 네. 그거 뭐가 2000이 넘어 쌤이 있는데. 아니 경영. 경영 쌤과 하나 그 알고리즘 잘 타서 딱 올라가는 거지. 일부러 헛소리 하는 거 지금 수업 위로 했지. 자, 너가 만약에 인종차별주의자라면 포괄적인 이프절에 같이 연결돼 있는 거야. 자, 네가 누군가를 만난다면 누군데 너와 닮지 않은 누군가를 만난다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가 인종차별주의자고 너랑 다르게 생긴 누군가를 만난다면 The fact라고 말하고 있는데 that he can speak like you까지 묶어보도록 하죠. 자, 박지민 됐다 문장 완전한가요? 불완전한가요? 저 됐을 뭐라고 해요? 접속사. 무슨 접속사? 전은규 무슨 접속사예요?
서진 무슨 접속사예? 너 무슨 종속 접속사냐고. 까방권 걸어야 되나? 까방 걸면 너 뭐라고 걸을 거야? 형용사절? 명사절인데 동격입니다. 동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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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격 뭐뭐라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그가 너처럼 말할 수 없다라는 사실은, 그가 너처럼 말할 수 없다라는 사실은 reinforces 수일치 잘 봐주세요. 팩트가 하나짜리이기 때문에 여기 s가 붙는 거야. reinforces your racist preconceptions. 너의 인종차별주의자적인 선입견을 강화시킬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he's different. 그는 달라. less intelligent. 덜 똑똑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 바보 운달 설화. 운달이 정말 바보가 아니라 외국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말을 어눌하게 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유능한 질문이어서 그 나라 어디냐? 고구려였니? 바보 운달 고구려죠. 외국문가?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보 운달이 바보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지. 그냥 권영이가 일본에 갔는데 일본말을 못해요. 근데 바보인 줄 알았어. 근데 외놈들을 이끄는 어떤 장군이 있었어. 그럼 바보 권영 설화가 거기에 생긴 거야. 근데 실제로 바보는 아니었던 그런 겁니다. 어쨌든 인종차별주의자적인 생각을 더 높여주는데 however, 콤마 찍어주시고 The great thing, 위대한 점, 뭐 언어에 대한 위대한 점은 is that, 대디아입니다. You can just as easily use it to the opposite side.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네가 그것을 쉽게, 자, just as는 딱 뭐뭐처럼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데 딱 쉽게 쓸 수 있다라는 거야. 딱 쉽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뭐 하기 위해서? 반대를 하기 위해서. 자, 그럼 반대 행위를 한다라고 하는 게 뭐야? 반대 행위. 뒤에 나와있지? 이제 막 convince people,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뭐라고? 그들이 같다고. 그럼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자들은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자들은 동질감을 느끼게 된다. 혹은 또 뭐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한다라는 점이야.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자들은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이해됐습니까? 자, if the person, 만약 그 사람 who doesn't look like you 까지 이렇게 묶어보시면, 자, 너처럼 생기지 않은 사람이, 너처럼 생기지 않은 사람이 speaks like you, 너처럼 말한다면, 너처럼 생긴 사람이 너처럼 말한다면 your brain, 너의 뇌는 short circuits, 이거 동사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짧은 회로 했다라는 거야. 생각을 멈췄다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본문에 뭐라고 지금 번역돼 있죠? 합선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오케이? 합선이 뭐야? 전선이 붙어가지고 터지는 거잖아. 그겁니다. 그래서 너의 뇌가 혼란을 느낀다라는 말입니다. 오케이? 너의 뇌는 혼란을 느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볼까요? Can be 아니, 확정적으로 하죠. Is confused로 바꿔볼게요. Is confused. 너의 뇌는 혼란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너의 뇌는 혼란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The racism code, 그 인종차별주의자적인 코드인데 If he doesn't look like me, he isn't like me 까지 묶어주시면 됩니다. 아이고, 얘들아 여기 이거 넣어주세요. 따옴표. 자, 그가 나처럼 생기지 않았다면 그는 나와 같지 않다라는 인종차별주의자 코드가 suddenly smashes, 갑자기 충돌합니다. 어디를 향해서? 언어코드와 언어코드를 향해 충돌합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다 읽고 나서 정리해 볼게요. 그 언어 코드가 뭐냐면 If he speaks like me, he is like me. 그가 나처럼 말하면 그는 나와 같은 것이다 라는 것과 충돌하게 된다. 정리해보면 인종차별 코드는 인종차별 코드 생김새로 판단을 해서요. 생김새가 같으면 동질감, 그리고 다르면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되는데, 자, 언어 코드를 같이 보시면, 같은 언어를 썼을 때 동질감을 느끼게 되고, 같은 언어를 쓴 동질감 혹은 긍정적 반응을 얻게 되는데, 다르면 역시나 부정적 반응을 얻게 되겠죠. 자, 이랬을 때 문제가 뭐냐면, 생김새가 다른 사람이 같은 언어를 사용했을 때 이것이 둘이 충돌한다라는 정리 문장입니다. 그래서 쌤이 이거 읽다가 바로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데, 국회의원 중에 인유한이라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인유한? 그 저기 전라도에서 어렸을 때부터 나고 자란 한국인일 거예요. 한국인인데 서양인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말 해. 한국말 하고 한국말 잘하고 한국 교육 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냥 겉껍데기가 서양인이에요. 그랬을 때 처음에 그 사람이 한국말을 하는 거 보고 저도 그냥 무심결에 뭐야 저 사람 한국을 왜 이렇게 잘해? 이랬는데 한국에서 살았대. 조나단 보고 겪는 충격 번외로 치면, 근데 조나단도 별로 그닥 이질감 안 들잖아요. 너무 오래 봤기 때문에. 근데 또 조나단을 보는 이제 어르신들 봤을 때 왜 저런? 흑인이 뭐 저렇게 말을 잘해?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거지. 그런 혼란을 겪을 수가 있다. 이해 됐습니까? 뉴스보다 아주 그냥 뒤집어 넘어갈 뻔했어. 저 사람 뭐야? 그래서 막 나무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냥 한국에서 컸대. 아. 자, something is off. 무언가가 잘못되었다. And it can be hard to figure it out. 그것이 뭔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주의할 건 마지막 그거 어법 주의해 주시고. 자, figure out이라고 하는 것은, figure out이라고 하는 것은 이어동사입니다. 자, 나한테 이어동사를 배우면 바꿔줘. 이어동사가 뭐지? 이어동사가 뭐야? 이런 문해력을 갖나. 이 아유, 한자가 크게 안 맞네요. 이어동사. 두 단어로 이루어진 동사. 오케이. 이어 동사. 이거 맞나? 이거였나? 아이씨 까먹었어. 안해. 어찌됐건 이 이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어 동사를 사용할 때 대명사는 반드시 가운데에 넣으셔야 됩니다. 대명사는 반드시 가운데에 넣어야 된다. 엄청 뭘 보여주고 있는 거야? 엄청 뭘 딱 쓰더니 반드시 가운데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학교 시험에 이렇게 나오면 틀렸다라고 하시면 돼요. Figure out it. 절대 틀렸습니다. 이거 맞았다라고 하여 오는 순간 이 앞에 지나가는 버스 앞에 누워있게 만들 것입니다. 자리가 그래서 그런 건가? 풍선인가 봐요. 엄지간 뭐지? 시간이 좀 애매한데요? 한 달락만, 아유. 에이씨. 아, 우리 숫자 없으니까 계속 읽어도 되겠다. 박수님, 뭐 할 말 있어?
자, 그러면 숙제를 선생님 먼저 그럼 얘기해 볼게요. 숙제는 보여주면 자, 단락별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락별로. 알겠어? 단락별로. 오케이. 그럼 맨 처음 거 구조 한번 해보자. 자, 여기서 봤을 때 어렸을 때 TV쇼에 대해서 봤던 얘기들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요거를 한 덩어리로 일단 쌤은 넣어보고 싶어. 네, 한 덩어리로 넣어보고 싶어. 자, 어릴 때 아프리카어 영어로 방송을 시청한 경험에 대해서 첫 번째 문단에서 얘기해주고 있다. 아주 빠르게 받아주고 있죠. 숙제 하나 해주세요. 숙제를 평소 안 하니까 감각이 없지. 본문 여기 말고 서문이잖아요. 서문. 우리 확. 자, you could mute your TV, listen to that, watching those shows. I realized that whenever black people on screen,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나눴을 때, 세 번째 뭐야? 아프리카어로 방송을 들을 때. 출연한 흑인들의 친숙함을 느낀 아프리카로 방송을 들을 때 출연한 흑인들에게 친숙함을 느낀 근데 영어로 같은 내용을 볼 때 친밀감이 떨어지고 외국인처럼 느껴진 이렇게 해서 첫 단락을 구조화했습니다. 자, 주어랑 가연아 단락별로 이렇게 요약해 오시면 됩니다. 알겠지? 오케이. 자, 구조화했을 때의 목적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본문 통암기 할 수 있겠습니까? 이 14페이지를요. 할 수 있어. 자, 그래서 자, 뼈대로만 기억하는 거고 자, 여기서 일치 문제 하나 나왔잖아. 우리가 다른 방송 보고 있습니까? 음소거 시켜서 같은 방송 봤을 때 아프리카 더빙 버전 그리고 흑인 액센트 버전 두 가지를 들어봤을 때 같은 방송을 보면서도 이질감을 느낀다 이 말이야. 이해됐어? 오케이. 오징어 게임 봤어요? 오징어 게임. 영어 더빙 버전 뭐 보면은 좀 이상해. 그런 느낌이. 원래 이제 기훈이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영어에서는 기훈 이렇게 좀 뭐야 이런다는 거야. 마치 다른 배우가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단락별로 해와야 돼. 오케이. 자리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포스트잇을 써서 적어오시면 되고 안 하면 남습니다. 아 아니요. 이거는 예시 보여주려고. 그리고 정확한 정답은 없습니다만 너무 요약이 안 됐다 싶으면 쌤이 간단한 피드백 할 겁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선 엄지연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아, 몰라. 그 좋아. 베끼지만 자기 스스로 해보고. 자, 이 숙제의 목적이 뭘까요? 박지민. 중간고사 때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 번을 꼭 고민해보라 라는 거야. 알겠어? 어떻게 하면 내가 효율적으로 요약해볼 수 있을까를 고민해보셔야 된다. 자, 데일리권에서 대기하겠습니다. 데일리권에서 대기하겠다. 일부러 쌤 길을 막은 거예요. 아니요. 예.